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뭐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든데요. 지난 주말 이제 빅테크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약시장에 진입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약시장이 뭐 들어 진입했다 안 했다에 대한 문제보다도 시장은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 또한 이제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맞이해서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일단 돌입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리면서 전쟁과 경기 침체, 인플레 관련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에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시장 때 어떤 종목군들, 어떤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업종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지 살펴봤는데 제약 업종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약세장에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제약 헬스케어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연 6%대에 가까운 꾸준한 성장률을 좀 나타내서 시장의 일단 침체나 리스크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나타냈던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헬스케어 ETF에도 묵직돈이 유입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업종 쪽에서는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내 전통 제약주도 역시 1분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실적들을 발표했는데요. 그에 맞춰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과 수급 모두 좀 좋은 흐름 그리고 리스크의 이제 방어주의적인 성격으로 좀 대안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제약주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빅테크주가 폭락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약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좀 뭐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두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. 일단은 국내 좀 대표 제약 업종이죠. 한미약품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자회사 북경 한미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시현을 하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. 북경 한미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약 29%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33% 증가하는 등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 롤론티스, 포지오티립 등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해외의 허가를 획득할 것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과 모멘텀이 모두 다 일단은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기관들이 4월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한미약품을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2%, 78% 증가하는 등 1분기 올해 매출 실적이 좋았었고 올해 전체 매출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15%와 영업이익이 126%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올해 초반뿐만 아니라 올해 분기 내내 일단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등급도 상향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좋은 흐름이고요. 또한 이제 그 수급상으로도 보게 되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4월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순매수에 동참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일단은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빅테크로 좀 많이 빅테크 폭락으로 많이 어려운 시장인데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대안을 삼고 시장 접근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제약주 중에서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한미약품과 JW 중요제약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